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준수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대내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 및 정치인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이재현 CA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지역 선정을 앞두고 전국에서 사드배치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음성군에서는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배치 반대 범국민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밀어붙일 경우 끝까지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늦어도 이달 내에는 사드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0명 중 8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하순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탈북 여성 인권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입국한 이후 성산업으로 유입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데이비드 캐머런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영국은 캐머런 총리가 지난달 23일 치른 브렉시트 국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그의 뒤를 이을 보수당 대표 경선을 진행해왔습니다. 메이 장관은 1997년 하원에 입성한 이래로 교육, 교통, 문화 미디어, 고용, 경금 담당과 원내 총무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전국에 일본 내염 경보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내염 감염을 예방하려면 모기 활동이 활발한 8월에서 10월 하순까지 가정에서는 방충망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모기가 많은 지역에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소매가 긴 옷과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폐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굿TV 뉴스 김윤수입니다.